네, 안녕하세요. 집산나 임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현장 나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깔끔하게 모던한 인테리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구조가 굉장히 약간 좀 독특하고요. 그리고 주방도 괜찮고 크게 나와져 있습니다. 주방창도 있고 그리고 바닥은 포쉐린 타일로 되어져 있어서 고객님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먼저 현관부터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현관 같은 경우는 여기가 중문 설치 가능한 그 정도 길이가 나오는데요. 중문은 현재 아직 설치 전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신발장 한번 보고 계시는데요. 신발장은 총 키 큰 장으로 세 칸 그리고 또 넓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넓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넓게 되어져 있어가지고 신발 수납하실 때는 굉장히 넉넉하게끔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보시면은 허리 선반 같은 거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허리 선반이 없이 이렇게 일체형 있게끔 되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통일감도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쪽 한번 보실게요. 자, 들어오자마자 이쪽 이렇게 보시면은 자,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세탁기를 설치하셔도 될 수 있게끔 넓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쪽에 수전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밑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물을 바로 뺄 수 있게끔 되어져 있네요. 자, 이쪽 한번 보시면은 비디오 폰 컨트롤러 되어져 있고요. 중요한 스위치 이렇게 있고 자, 메인 욕실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 세면대, 양변기 라는 코너 선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모던한 디자인에 이런 식으로 화장실도 모던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호불호 없이 과한 디자인이 아니어서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실이고요. 거실 같은 경우 사이즈 띄워드리니까 같이 한번 고객님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거실 위쪽 보시면은 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져 있고 그 위쪽으로는 공기 순환 시스템 같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화이트 톤인데 살짝 아이보리 한 방울 섞인 그런 벽지거든요. 그래서 완전 화이트 톤이 아니어서 고객님들이 어떤 인테리어를 하셔도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데코를 하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딱 나오는 그런 디자인이니까 호불호가 없는 그런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주방 같은 경우 보시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게 11자형으로 잘 나와져 있어요. 자, 환풍기 보시면은 약간 좀 독립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이쪽 보시면은 상구 인덕션 그리고 이렇게 싱크불도 사각으로 되어져 있어서 조금 더 깊이가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쪽 보시면은 조리대 겸 아일랜드 식탁으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시면은 이쪽에다가 따로 식탁을 살짝 붙여가지고 여기에서 요즘 식탁 따로 맞추는 것도 요즘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한 대 들어간 사이즈 나오고요. 주방 창문 자, 여기 이렇게 상부장이랑 하부장 오, 너무 약간 애매해요 이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일단 아일랜드 식탁 위쪽에 하부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하부장 보시면은 일반적인 하부장이랑 똑같습니다. 아, 여기 상부장과 하부장 같이 한번 보시면은 오히려 수납하시기에는 훨씬 더 넉넉하고 괜찮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방 거실, 욕실, 현관 끝났고요. 자, 이제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입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 제가 사이즈 띄워드리니까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드레스룸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 옆으로 이렇게 베란다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세탁기 설치 충분히 가능하게끔 여기 수전이 있고요. 자, 보일러는 린나이 1등급 보일러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부부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부욕실이고요.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져 있고 세면대 양변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방 가야죠. 자, 두 번째 방 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두 번째 방이고요. 자, 고객님들이 같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살짝 얼핏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옆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고객님들이 위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약간 좀 짜투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뭐 지금 수납 같은 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이고 고객님들이 사이즈 보시면서 여기는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까, 아니면은 어떤 전용분 방을 줄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대망의 복층 쪽 위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그렇게 많이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도 사이즈 띄워드리니까 고객님들이 같이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 뭐 놀이방 여기다가 안전문 달고요. 아이들 놀이방 같은 거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열고 나가면은 자 이런 식으로 테라스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꾸며놨습니다. 자, 테라스 길이가 최대 9m까지 나오고요. 폭도 이제 고객님들 보시기 편하게끔 띄워놨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바베큐 파티라든지 아이들 월프 같은 거 설치해서 같이 놀 수 있게끔 해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집 선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 인천 관석동이 유일한 신축 빌라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보통 거의 다 주거용 피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요번에 신축 새로 이제 막 오픈한 따끈따끈한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이쁜 인테리어가 많이 없을 거예요. 자, 이 집이 보고 싶다면은 우측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산나 임부장이었습니다.